회생제동장치 실험 주행, 두 번째 2부입니다. 오늘은 결과값을 좀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회생제동장치 레벨은 4와 0. 그다음에 이건 다음에 주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1차 주행, 2차 주행 했을 때 값이고, 출발 전에 주행 가는 거리, 뭐 배터리 용량이나 온도 체크했고요. 도착 후에 주행 가는 거리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계산을 하면 자동차가 계산하는 주행 가는 거리는 계산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주행 가능한 거리. 그러면 이두 개의 차이가 나겠죠. 나면은 이제 그 회생제동장치를 요 레벨로 했을 때 자동차가 계산한 것보다 더 갔느냐 못 갔느냐. 그리고 표시된 연비가 얼마였느냐. 그 연비를 실주행 거리로 나누어 봤을 때 전기 소모량은 얼마냐? 그 전기 소모량을 가지고 연비를 계산해 봤을 때 연비는 얼마인지 이렇게까지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차 주행 때는 실 계산 주행 거리는 57km 나왔는데 실제는 58.7km를 주행해서 계산보다는 1.7km를 더 주행을 했습니다. 연비는 7.5kW가 나왔고요. 전기 소모량은 7.8kW. 그래서 완속 충전의 경우에는 그 요금이 시간, 계절, 뭐 여기에 따라서 좀 전체로 다 하면 한 9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하면 190 몇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비싸게 하면 240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킬로와트당.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 200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제가 완속 충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주행 때는 그렇게 해서 1565원이 나왔고, 2차 주행 때는 계산상의 주행 거리는 65km를 갈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주행 거리는 59.3. 그래서 계산한 것보다는 5.7km를 못 갔습니다. 연비는 그 6.9km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기는 8.6kW를 소모했고, 연료비는 1719원. 같은 그 거리를 주행을 했는데, 그 연비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퇴근길에는 그 출발 지점이 도착 지점보다 해발 고도가 한 15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리막이고요. 2차 주행 때는 완만하게 전체적으로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좀더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온도 차이도 있긴 하지만 영상의 경우에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00원. 그래서 2차 주행 때는 조금 더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평균을 내면 1642원이 됩니다. 회생제동장치 레벨을 제일 맥스로 했을 때 제가 편도 60km를 주행할 때 1642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 회생제동장치 레벨을 0으로 하고 갔을 때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쭉 비교를 하면, 계산한 주행거리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리막임에도 불구하고 22km를 덜 가게 되고요. 연비도 6.5km로 여기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소모량이 많고 1806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르막, 출발 지점이 더 낮은 데에서 점차 더 도착 지점이 높은데 완만하게 60km를 올라왔을 때 계산 주행 거리보다 26km를 덜 가고 연비는 5.3km, 그래서 전기 소모량은 11kW, 연료비는 2200원입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장치 레벨 0으로 주행을 했을 경우에 4로 주행했을 경우보다 비교를 하면 연비도 안 좋고 거리도 더 짧고 연료비도 그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갑니다. 2039원. 근데 요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거냐, 작은 거냐 하는 비교는 좀 나중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을 가는 주기, 약 4만 킬로 주기로 봤을 때, 누적으로 보면 그 4만 킬로를 뛰었을 때한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을 요 레벨 4로 했을 때는 좀 늦게 갈게 되고, 0으로 했을 때는 좀 빨리 갈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제동을 좀 해주니까요.
두 개를 합하면 레벨 4로 주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건 제가 1차 주행은 했는데 2차 주행은 안 했기 때문에 2차 주행을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목적지로 왔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1차 주행으로 가서는 회생제동장치를 맥스로 했을 때보다는 낫지 않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